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표를 드립니다. 포장된 내리겠습니다. 상표가 쓰여지겠습니다. 역시 상표와 포장금 쓰여지겠습니다. 복지행정상 대상 상표와 쓰여지겠습니다.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읍면동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 복지원장을 갈 때마다 어려운 이웃의 가정을 방문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분들이 어려웠던 삶과 상처받았던 마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옵니다.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십니다. 구축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, 복지 서비스 기반 마련 대상 이렇게 집중적으로 같이 연계를 했습니다. 22개 동에 다 있고 그리고 화이팅!